그래, 우리 홍정호 씨는 사주가 아주 독특해. 과연 사주는 정확할까요? 제가 이번에는 철학관에서 사주를 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철학관은 종로에 위치한 최봉수 철학원입니다. 2대째 운영하고 있고 강의도 하실 정도로 오래되고 유명한 곳입니다. 촬영 동의를 받아서 촬영했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영상 보시죠. 들어가서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기재하고 기재한 종이를 드리면 사주를 봐주십니다. 우리 홍종호 씨. 네. 예, 예, 그래요. 오호, 이름이 독특하네. 이름에다가 깨달을 놓자 쓰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 우리 홍종호 씨는 사주가 아주 독특해. 제 이름과 사주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시네요. 상당히 양면적인, 그러니까 이거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예. 나쁜 의미는 아니고 약간 이질적인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 홍종호 씨는 사주의 모습이 기본적인 모습은 올바른 걸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를 사귄다든지 누굴 한다든지 해서 거짓말하고 네.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분개를 느끼고 막 올바른 것만 그래서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추구를 하는데 우리 홍종호 씨는 이익보다는 명분과 또 어떤 면은 자기에 대한 이상과 뜻을 추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어디에 통제되고 이렇게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는 올바른 걸 좋아하고 이익보다는 명분과 이상 뜻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합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제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굉장히 창의성이 높아요. 하나를 놓고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창의성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게 좀 이게 좀 가미를 시켜서 네.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떨어져. 창의성과 생각은 굉장히 깊은데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또 한 것들이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 그 홍종호 씨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기해서 사주에서 쓰는 화개살에 대한 걸 갖고 있어요. 화개살. 화개살이 뭐냐면 사상가나 네. 그다음에 종교인이나 뭐 철학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종교인들 네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우리 화개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주상에 사실 화개살을 갖고 있어요. 이게 크게 나쁜 운은 아니야. 단지 안타까운 거는 작년하고 올해 이게 이제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걸 얘기를 할게요. 예. 재작년서부터 이게 좀 부담스러운 운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는 식으로 네네. 내가 그런 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뭔가 뭐를 갖고 해나가서 그냥 어느 정도는 해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작년하고 올해 별로 안 좋아. 후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나은 거로 나와요. 이제 좀 왜 좀 이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올 것 같아요. 특히 후반기 쪽으로 가가지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좀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는 좀 해외 쪽도 좀 연관이 되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되어 있다. 말씀하신 게 정말 정확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이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방송했는데 잘 안 돼. 하지만 올해 후반기부터는 슬슬 잘 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외까지도. 그 정신문화나 교육계통. 이런 쪽과 또 연관이 좀 맺어져요. 내가 하는 일의 방향을 바꾸는 거로 나와요. 현재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요 2021년도 중후반 말년도 되면서부터는 아까 정신문화나 교육센터도 될 수 있고 네. 먹는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쪽과 연관이 돼서 거기에다가 일을 잘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잘 되면은 나한테 또 실리적인 걸 줄 거 아니야. 네네. 이런 형태로 행복의 방향이라든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또 인터레스트 분야가 바뀌는 거로 나와. 정신문화 그거를 단순하게 내가 즐기는 측면보다는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것까지 들어가. 네. 결혼은 어떻게 되셨나 지금? 미혼입니다. 아 미혼이라고? 네. 그러니까는 이 사주가 이게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식을 갖고 있는 게 더 행복한 사주로 되어 있어. 지금 사귀는 여자는 없고. 예, 없습니다. 아직 현재는 없고. 네. 오호. 그럼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결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혼 쉽지 않은데. 배우자가 고초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초살에 배우자 들어가 있으면 결혼이 잘 안 돼. 독신으로 사는 경우들도 많이 봐. 이 사주는
배우자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해. 이질적인 성격이 좀 갖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홍종호 씨 맞출 여자는 힘들어. 성격을 맞춰보기가. 제 성격을 맞추기 힘들다고 합니다. 43살 이후에 그 45, 5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44살서부터 5살 요 사이에 들어와. 우리가 봤을 적에는 가능성도 있어, 결혼도. 그래도 44살, 45살에 여자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질문사. 이번 연도에 조심할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연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조심해야 될 게 있는지. 금년 같은 경우에서 지금 약간 구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요게 좀 나와 있는 게 11월 달이 약간 나와 있거든요. 네.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11월 달을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길거리 가다가 좀 내가 안 좋은 걸 좀 당했어.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재산상으로 크게 당하거나 하진 않았어도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금년은 그냥 넘어가는 게 답입니다. 그 10이 걸면은 내가 불리해. 저쪽이 잘못했는데 내가 좀 화 좀 냈다고 뭐 명예훼손을 건다던가 막 이런 까꾸로. 근데 그게 이제 내 의도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으니 그걸 좀 조심하세요. 네네. 올해 10월, 11월은 구설수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특히 시비 걸리는 일이 있으면 제가 잘못을 안 해도 저한테 불리하니까 그냥 피하라고 합니다. 내년도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는 하지 마요, 절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43살 이후서부터 하세요. 43살 이후서부터. 선생님 생일달이 음력으로 4월달이고 양력으로 5월달이거든. 4월달 그 이후서부터. 2020년에는 투자와 동거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투자 같은 건 43살 생일 이후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홍종호 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네. 어떤 거든지 좀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홍종호 씨는 이게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거 관이 올바라 굉장히. 그래서 무슨 정직하게 일하거나 뭐 이렇게 좀 올바로 일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정당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사주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각종 관련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의 장점 들으셨죠? 저는 매우 올바른 남자입니다. 우리 홍종호 씨는 오락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정의 아니면은 어떤 뭔가 뭐 하나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본다 하더라도 그 제품의 올바른 기능 역할, 사람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우리 홍종호 씨는 빤듯하고 올바르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바르고 정확하고 예리하게 봐주고 그다음에 그 대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남들이 하지 않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주는 거야.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하려면 창의성을 바탕으로 리뷰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어울린다고 합니다. 만나게 되는 여자는 돌싱인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요, 돌싱 이런 것 같은 것보다는 그 나이는 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여자가 나이는 있는데 돌싱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내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 쪽 계통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나는 여자분이 나이는 좀 있지만 돌싱으로는 안 보이고 문화예술 쪽 분야의 사람을 만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만나는 거는 한 43세 이후에? 예, 그렇죠. 예, 예. 고 5간 정도에 아마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제가 철학관에서 사주를 본 소감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았는데 철학관에서 보는 사주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이고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과학으로 따지면 양자 물리학과 비슷하고 통계라고 합니다. 교차 검증도 하실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동양에서는 이걸 인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말씀해주신 건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정말 나쁘게 태어나도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사주와는 다르게 아주 훌륭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해서 생년월일과 이름으로 나오는 사주를 표준화해서 사주를 봐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 생년월일이 나빠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